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바로 메시아 여자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세 전에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창세 전에 계획하신 비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인간을 사랑하는 프로젝트, 본질 중의 본질이요 핵심 중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원죄에 빠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끝없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정신적 방황과 영적인 시달림 속에서 두려워하며 시달리며 번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정신병, 우울증, 암병,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피림의 공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의 조상의 죄. 남자의 조상 아담, 여자의 조상 하와로 인해서 온 그 조상의 죄, 그리고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룬 죄, 원죄의 산, 조상의 죄의 산,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신음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천년 동안의 인간의 끝없는 노예생활, 포로생활, 속국생활, 하늘의 공중근세 잡은 자의 무차별적인 공격, 파괴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4천년을 살아왔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신약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6000년 역사 속에 인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대적한 바벨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이자 재앙인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배경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어둠의 땅, 빛이 없는 땅, 주인이 없는 땅, 통치자가 없는 이 땅,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잃어버린 신분과 근세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왕들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왕들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죄에 빠진 영혼도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멸망, 멸망의 세상, 지금도 동일하게 그 흑암과 공허의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해답, 또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드러내 주시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비밀이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피의 비밀이자 이사야 1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의 비밀이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따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어둠에 붙잡혀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세상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원자 정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자 사랑이자 절대적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위대의 축복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자로, 원리스의 축복자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 보혜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시다신 그 그리스도,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 보혜자 성령을 보내시사 함께하는 내주 인도 동행 역사의 축복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절대 혼자 둘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는 바로 사단의 근세로부터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끝없이 이 땅의 인간을 죄로 몰아가는 죄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와 죄에 빠졌어. 죄와 함께 허적되는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죄의 근세를 결박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근세.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외침, 전도자의 외침을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근세. 우리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근세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요, 렘넌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정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24시, 25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해방받아서 그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전도자의 능력이자 선교사의 능력이자 목회자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 여러분, 인도 땅에 있는 동포 여러분, 중국 땅에 있는 동포 여러분, 파키스탄 땅에 있는 동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시고 그분과 완전체가 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인 그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